소개를 할 때 혼란을 주기 싫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머 웃음 강사 김성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끝내면 많은 사람들이 강의 참 즐겁네요. 참 재밌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아우 개그맨 해도 되겠어요. 개그맨인데. 예. 하여튼 뭐. 이 자리에 비어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방송을 참 열심히 하다가 네.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방송에서 잠깐 사라졌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때 정말 방송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사라졌고 그리고 왜 아침마당에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기는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 가서 처치 받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생방에서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근데 또 방송을 하다가 또 느껴요. 피가 나올 때만 되면. 그런 생활을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제가 좋아했던 방송도 잠깐 접고 조용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어쩌면 이 자리에 서게 된 초석이 된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같은 병동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는 주사 뭐 한두 번 맞으면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혈관 주사 맞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어차피 제가 방송에서 못 웃길 바에는 여기 병원에서 개그 콘서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병동에서 제가 정말 매일매일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막 재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지금 생각이 나요. 제가 퇴원하는 날 제 바로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가요? 아프라고? 계속 아프라서 있잖아요. 예. 간호사 언니들도 자주 놀러 오라고. 예. 요 침대는 예. 김광현 씨 거라고. 근데 제가 그치? 거기서 제가 깨우침을 좀 받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의사 선생님도 방송을 더 이상 좀 쉬어라. 근데 무엇을 해야 되나? 방송을 쉬면서 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바로 퇴원을 하자마자 가까운 사회복지단체, 복지관,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우리 상인분들, 네. 그다음에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제가 좋은 웃음 강의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봉사를 하셨구나. 예, 예.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강의를 듣던 분이 교수님이었나 봐요.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특강 한 번만 해줄 수 없냐고. 특강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강의를 좀 할 수 없냐고. 이거는 정말 집안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강의를 했는데 한 학기 딱 끝나니까 뭐 제 제자도 여기 와 있지만 강의 평가가 전 교수 중에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과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김강현 선생님 혹시 교수 할 생각 없나요? 그래서 저는 저에겐 정말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겠다고 했더니 다 좋은데 학력이 조금 뭘 다르더라고요. 조금? 네, 지금은 그때는 저를 배려해서 조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이 아니죠. 너무너무 뭘 다른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공 계열의 석사 과정 한번 맞춰봐라.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한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8년을 걸려서 이제 다음 달에 박사 그 예비 발표 이제 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있을 때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과정이 저는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방송에서 웃음이 좋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웃음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아침부터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하던가 아니면 정신이 건강하시던가. 건강이죠. 건강해요. 저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제일 앞으로 제일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시니까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뭐 누가 웃겨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혼자서 웃어요? 근데 웃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이게 이 전화기 있잖아요. 네. 다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요. 들여 걷다가도 그냥 상대방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아,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한 세 번, 아니요, 기회가 갈 때마다. 그러면 기본적인 스트레스 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 마.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데, 저희, 항상 요즘은 취업이 안 된다고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교수님 수업 취업을 보면 저도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보면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길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뭔가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절대 스파하지 말고 노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들고 무조건 아니 봐봐요. 전화기 들고 그냥 그렇게 웃잖아요. 웃어봐요. 그러면 웃을 전화기 웃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웃는 사람을 보고 웃으면 돼. 씨가 활동했던 걸 살짝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리포터가 최고의 리포터였죠. 생방송에 정말 강하신 분이었고 특히 현장에서 많은 분들 리더십이 아주 좋으셔서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리드하고 이끄는 역할을 참 잘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목에 무리가 예 그랬나 봐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게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완치는 안 되는 병이고요. 아마 지금 현 상태를만 유지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7, 8년을 웃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저도 웃다 보니까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완치가 됐다고. 이것은 아마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 웃음을 잃지 않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를 꼭 만났어요. 근데 왜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건 진짜 한 자리 안에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때는 왜냐하면 방송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방송을 못하고 무엇을 할까. 가장 제가 찾은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학과장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착한 학생.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예비 발표 끝나고 또 본 발표도 있는데요. 솔직히 그 지도교수님한테 지금 요번 주가 재본을 해가지고 넘겨야 돼요. 다음 달에 발표. 그래요. 어쨌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엄정하게 하시겠지만, 네, 그럼요. 그래도 교수님한테 저 인사 정도는 해야지. 교수님께서. 우선 그 이경모 교수님, 윤선영 교수님, 이미혜 교수님, 그리고 이병철 교수님, 그리고 저를 3년 동안 지도해 주신 우리 김창수 교수님,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에 모나지 않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또 학위를 받아도 사회에 나와서 꼭 좋은 그런 좀 가르침을 대들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제자 한 분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제자께 마이크 좀 예. 우리 교수님 학교에서 어떤 분이세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아 저분 되게 멋있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가까이서 보면 약간 허점도 보이고 저런 점도 있으시네? 라고 의문점을 되게 많이 교수님들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저녁 후에 저희 김경애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랑 한결같으시고 이번에도 논문 쓴다고 하시니까 그냥 밤을 지새우십니다. 행사비 저희가 이제 교수님 강의로 먹고 사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아~ 지금 새벽 오늘도 4시까지 이렇게 방송 일 이렇게 논문 쓰시다 오셔가지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냥 논문만 올리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정말 이렇게 좋은 교수님 밑에서 또 좋은 제자로 자라나시기 바라고요. 저기 성씨 좀 웃기시네요. 웃음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이 오고 웃으면 기적이 오는 것 같습니다. 15801 3번 그리고 티버 3번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